안녕하십니까. 5남매 외동딸. 우리 집안에 하나뿐인 10살 예쁜 공주. 오호. 김연아입니다. 아, 세상에. 제게는 오빠가 3명이 있는데. 네. 큰 오빠는 무려 저보다 20살이나 많은 30살. 20살이나. 둘째 오빠는 27살. 오호. 셋째 오빠는 23살입니다. 아이고. 그런데 아빠는 아빠 닮은 딸을 하나 갖는 것이 소원이었답니다. 아. 그래서 부모님은 딸을 하나 꼭 갖고 싶다는 신념으로 시험관 시술을 하셨습니다. 아. 시험관 시술을 하면 배란 주사도 맞아야 하는데. 맞아요. 그러면 속이 메스껍고 배에 복수도 차고 정말 많이 아프다고 들었습니다. 네. 우리 엄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아이고, 세상에. 엄마는 그렇게 무려 10년간이나 시험관 시술을 했고. 네. 세상에. 드디어 제가 힘들게 태어났습니다. 아, 아이고, 복덩이가 나왔습니다. 아, 네. 아빠는 좋아서 덩실덩실 춤을 출 정도였답니다. 그리고 또 집안에 경사가 생겼습니다. 뭘까요? 저를 낳은 후 시험관 시술로 보관되었던 나머지 생명이 무려 4년 만에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동생이. 그래서 제게도 남동생이 생겼습니다. 아이고, 경사다, 경사. 엄마. 그런데 한편으로 부모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부모님은 오빠 셋을 다 길렀는데 뒤늦게 또 저와 동생이 태어나서 무려 30년간이나 육아하고 있습니다. 네. 또 6살인 동생까지 다 기르려면 최소 15년은 걸리는데 인생의 45년간을 육아해야 합니다. 엄마 부모님은 지금도 꽃집일을 정말 열심히 하십니다. 네. 그러다 보니 엄마는 허리, 어깨, 다리를 6번이나 수술하셨습니다. 아유. 또 아빠도 열심히 일하다 갑상선 암 판정을 받고 아유. 수술을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누뚱이로 태어난 저 때문에 그런 일인 것 같아 죄송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아니야. 아니야. 그리고 이건 다른 얘기인데 네. 저는 저보다 12살 많은 셋째 오빠에게 조금 서운한 게 있습니다. 셋째 오빠는 제가 태어나면서 12년간이나 누렸던 막내 자리를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게 말도 퉁명스럽게 하고 네. 까칠합니다. 큰 오빠와 둘째 오빠는 제게 남자는 군대에 다녀와야 철이 드는데 셋째가 아직 군인이니 제대하면 잘해줄 거야 라고 합니다. 이제 곧 오빠가 제대하니 제게 어떻게 할지 두고 보겠습니다. 오호, 오늘은 30년간 5남매를 키우느라 고생하신 부모님께 멋진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김연아 양이 부릅니다. 유진아의 호수. 끝이 없는 고갯길 세상.